Times. 이 스트라토캐스터는 그래도 친숙한 소리가 납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네, 지난 시간에 심플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신나하셨던 네, 노벤타 텔레캐스터를 같이 보셨죠. 노벤타는 스페인어로 90, 네, 90이라는 뜻. 그래서 P90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스트라토캐스터 P90 두 개가 달려있는 모델입니다. 재즈마스터는 세 개가 달려있어요. 첫 번째 시간 하나, 첫 번째 네. 시간 두 개, 세 번째 시간 세 개.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갑니다. P90이. 그래서 가격도 웃기죠. 999.99달러, 1099.99달러, 1199.99달러. 네,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율 대비는 지금 우리나라 출시가가 좀 비싸기는 해요. 비싸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78만 9천원이네요. 네. 네, 이게 지금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의 가격이고요. 이거는 그 픽업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많긴 많지만 기본 싱싱싱을 생각해보면 역시나 뭐가 없긴 없어요. 일단 픽업 셀렉터가 3단이잖아요. 네, 3단이고요. 네, 3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을 하셨던 그런 스트랫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 겁니다. 네, 픽스드 브릿지고요. 네, 뭐가 없죠.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쓰다가 약간 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기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살펴보니까 뭐 없죠? 뭐 없어요. 네.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는 그냥 뭐가 없습니다. P90이 두 개가 있고요. 네. 여섯 개의 벤트 스틸 세드를 가진 하드테일 스트랩 브릿지. 예. 뭐 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8만 9천 원의 가격,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8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CM 내기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요것도 올라갔죠. 올라갔네요. 네, 스컹크라인이 없이 올라갔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보 프렛, 팬더의 노벤타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랩, 스트링 스루바디, 하드테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많아진 느낌이죠. 예견하대요. 예. 친숙한 소리가 여기서 좀 나긴 나는군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하기가 싶다. 아, 또 오늘도 또 신나는 연주 선생님. 예, 신나게 신나네요. 사운드 수가 적을수록 좀 신나는 경향이 있으시죠. 예. 자, 마샬 게인이고요. 좋습니다. 개인이 하이게인이 꽤 나오는 편이에요. 꽤 나온, 네, 그렇습니다. 그 진짜 생 마샬 저거 개인이었는데 괜찮네요. 네, 그렇죠. 픽업도 두 개나 되고요. 저는 이제 깁슨의 피구공 달린 걸 갖고 있거든요. 두 개 달린 거. 그거보다는 많이 먹어요. 그거 왠지 그 쉐입 때문에 그런지 중음만 좀 강조되고 좀 그렇고 좀. 아, 이건 근데 그 하이 대역의 그런 예.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가 좀 그래도 좀 시원하게 좀 예. 들리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메이킹 해보면 뭐 나올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가운데다 놓고 하면 차이가 좀 있죠. 네, 바로 이것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블루. 유저빌리티 20주가? 아, 갑자기 이거 이제 이걸 치다 보니까 네. 또 이 독특한 감성을 가졌던 예전에 또 팬터의 아주 충격적인 모델 짐 루트 시그니처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쌍원 보커. 네? 네. 아주 강력한 메탈의 쌍원 보커에 네. 이번에는 또 아주 진한 감성의 피구공 두 개까지 네, 팬더의 세계관은 계속해서 확장 중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뭐 이제 그 편의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능적인 또 범용성, 활용도 이런 걸 따지자면은 일반적인 뭐 싱싱싱 모델에 비해서 당연히 낮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평화와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접근성을 네. 편의성으로 놓는다면은 이것은 뭐 만점에 가까운 네. 그 정도의 심플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편드릴게요. 퍼스윗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펄슛. 네, 펄슛. 네, 펄슛 90. 펄슛을 네. 어떤 의미로 추격을 예, 하는 걸로. 네, 네, 네. 신나게 추격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펄슛 90. 네, 저는 이제 피구공 두 개 박혀 있잖아요. 네. 90, 90 박혀 있잖아요. 네. 180. 내 연주 인생을 180도 바꿔 놓을 기타. 이렇게 돼서 하겠습니다. 180도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참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오호. 디자인 16, 평점 74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똑같네요. 74. 네, 평균 74. 제가 사운드가 하나 높고 선생님이 편의성이 하나 높아요. 거의 이거는 사실 16이면은 일반 싱싱싱 스트라토캐스트랑 비슷한데 편의성을 주셨는데 그만큼 사운드가 지난번 텔레는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건 그래도 3웨이에서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옵션들과 그리고 뭐 선생님이 아까 뭐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게인도 어느 정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하이게인이 나오고요. 활용도에서 그렇게까지 뭔가 모자란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네,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자,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 평균 74점으로 70 평균 71.5를 받았던 네, 텔레에 비해서 꽤 점수가 큰 폭으로 올랐네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재즈 마스터가 이거보다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또 까봐야 알겠죠. 네, 네, 다음번에 바로 노벤타스 재즈 마스터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팬더의 처음 본 시리즈? 아주 독특한 시리즈 네, P90을 갖다 박은 네, 노벤타 텔레와 노벤타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이제 노벤타 텔레와 스트라토캐스터의 픽업을 다 합치면 재즈 마스터가 되겠죠. 되겠죠. 네, 그거 이제 다음에 갖고 나와서 바로 사운드 들려드리도록. 기타 세 대를 합쳤는데 여섯 개밖에 안 돼. 그러네요. 예. 아이, 경제적이다. 뭐 텔레 세대 사면 뭐 세 대에 세 대인데 뭐 세 대 픽업 세 개. 그렇죠. 예.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